뭐야? 바닥이가. 뭐? 어? 올라오는데? 설마? 우는가? 아니, 우와. 뜰채 들고 올까? 어쩌고? 뜰채 뭐, 들고 올까? 아니, 뜰채까지 천천히, 지금 천천히, 우는데? 천천히. 문어가? 뭐가 엄청 묵직해. 뭔데, 뭔데, 뭔데? 몰라? 올라온다. 뭔데, 뭔데? 문어가? 뭐야? 뭐야? 쓰레기. 우와, 쓰레기. 우와, 뭐야? 문어다. 문어다. 우와. 진짜 문어. 진짜 문어다. 청개비 두 통, 베크릴 하나. 내가 한 3, 40분 정도 걸리거든. 그냥 밑밥 뭐 들고 우리 바로 튀어야 돼가지고. 아, 고맙대. 그래, 내가 가서 계단 바로 들고 갈게. 그래, 들어가래. 낚시방 주인 친구 있으니까 편하네요. 바로 전화해가지고 주문해놓으면 바로 들고 갈수 있고. 휴게소가 있어서 좋아. 맞지? 화장실하고 휴게소 있고. 짬뽕집 유명하다네. 짬뽕 한 그릇 먹고 닦아먹어. 그러니까. 싸다 낚이겠다. 챙겨 가실 때, 밑밥. 네 개, 다섯 개 세트야. 그거야? 지리겐 반박. 우리 쓰는 거. 쫓지기가 아니고. 지리겐 반박. 티티디도 할인하네요. 난 땡땡이 없네. 품절이. 수고하십시오. 어쨌든 간다 맞지? 억지로 억지로 가. 아, 억지로 억지로. 우와, 저기 움직인데 들어오지 않길래인가? 내려보자. 어머야, 고양이가 왜 이리 크노? 자연에서 생긴 그거 아이가 맞지? 와, 저 자바다에 넣어놓은데. 지금 식스님이 크릴을 여기 살림망 안에 넣어놨는데 살림망이 떠내려가가지고 크릴 뜯어보지도 못하고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녁에, 우와, 잡았다. 저녁에 쓸 미끼로 고등어. 요걸로 저녁에 전갱이 미끼로 써볼게요. 잡다. 우와. 힘 좀 쓴다잉. 재미 크다잉. 좀 크다잉. 이게 다 왔네. 이게 금방 붙잖아. 응. 그거까지 있는 날이.
커진다. 조금씩 커진다. 응. 한 번만 30분 정도 됐고. 한 마리 시간 오겠나? 조금 더 큰 거 잡았어요. 요거는 안 풀어줘도 될 것 같아요. 금지체장에서 조금 벗어나네. 일단 킵. 크릴이 없어서.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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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야 낚싯대 빠질 뻔했어. 어. 뭐? 뽀드먹겠지. 아닌데. 올라오는데. 뭐야? 장어 봐! 장어! 까꿍! 뭐야? 장어! 우와! 우와! 장어 엄청 크다. 우와, 네. 장어 맞나? 장어 잡았어. 어? 어, 낚싯대가 뭐 휙휙 가더라. 어. 오, 징그러워. 고등어 미끼. 크릴을 대체하는 우리 미끼. 크릴을 빠져가지고. 네. 내 낚싯대 봐봐. 맞아, 맞아. 어, 저기에 미끼가 뭐라고? 고등어 미끼. 그렇지. 고등어 미끼에 작은 미끼랍니다. 100개 되겠네. 어, 이건 뭐, 씨, 먹어도 되겠네. 회, 아이가 회. 고등어 회. 이거 원하는 대로 조금 더 크게 해가지고. 응. 그러면 작으니까 또 물러져가지고. 오. 오, 좀 크나? 아이, 이게. 전갱이 한 30대 뭐 쭉 짤 건데 그 정도는 아니네. 오오오오 이거 좀 오이 뭐야? 오 와 이거는 야 내 생각엔 크나? 전갱인가? 오 크다 크다 크다. 전갱이다 전갱이다. 하하하 전갱이 들어왔네. 전갱이 맞지? 와 전갱이 들어왔습니다. 오 어 옆에 걸렸는데 전갱이 전갱이네. 어 전갱이입니다. 하하. 오 확실히 좀 크지? 어, 이제 전갱이 들어오나? 어, 자기도 많이 뗀다. 어, 뭐야, 이거? 어, 전갱이, 전갱이, 전갱이. 전갱이, 전갱이. 오, 전갱이입니다. 아, 전갱이 들어옵니다. 역시. 이거, 집어던 키고 8시 반부터 온댔거든요. 일단 작아도 일단 전갱이입니다. 확실히, 해지고 전갱이 온댔는데, 네, 아까 해 있을 때는 전갱이 1도 안 왔거든요. 네, 근데 해지고 확실히 집어던 딱 밝히니까, 전갱이 맞습니다. 어, 시설은 그렇게 신식 시설은 아니에요. 신식 시설은 아닌데 여기가 저번 주 저번부터 밤에 여기 전갱이가 엄청 많이 들어왔다거든요. 어, 근데 꽝 치면 에이, 우와 크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자기 장난 아닌데. 아이가 맞는데. 봐라 봐라 우와 우 맞지. 시장님들 시장님들 자연님 자연님. 우와 이거는 우와. 우와, 전갱이 들어왔습니다. 전갱이 들어왔습니다. 전갱이 들어왔습니다. 와, 방금 손맞지에 좋더지? 뭐, 그냥 놔두놨나? 네, 되고. 닐은 오모리 쓰던, 오, 왔다. 어, 이거 좀 세다. 오, 나도. 오, 좀 친다. 아, 재밌습니다. 자기, 자기 전갱이 같지? 어. 오, 나도 전갱이다. 오, 전갱이다. 오, 전갱이다. 오, 왔어. 자기도 전갱이지? 어, 어? 와, 시야, 빵 좋다. 역시 밤 되니까 나옵니다. 어, 네. 와, 신기하다. 빵 나옵니다. 와, 신기하다, 진짜. 어. 딱 해지니까, 고등어에서 전갱이로 바뀌었어. 띵. 자, 내 아까 그, 뭐지? 고등어 미끼를 쓸어놨길 잘했지? 어. 아, 성경지명이다. 그때, 해지기 전에 확 엄청 쓸어놨길 잘했네. 지금, 채비는 편대 채비 쓰고 있고요. 목줄은 1.25. 바늘은 볼락 12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뽕돌은 지금 7호. 네, 수심은 여기가 대략 한 12, 3m 정도 나옵니다. 우와우! 쭉 들어갔다. 우와! 네, 와, 쭉 들어가더지. 어.
네. 와, 이거 너무 안 돼. 저기 드랩 쭉 풀어 나라. 자기 그거는 무조건 전개입니다. 네 바늘 스릴 있게 낚시하네. 크다. 크다. 우와, 전개 맞지? 와, 역시. 와. 확실히 자야 꼬동하고 전갱이하고 틀리다. 바닥에서 장어도 물 것 같은데. 오, 뭐야. 그냥 물고 있습니다. 큰데? 전갱이 같은데? 어, 아니, 가만히 물고 있는 애들이 크다니까. 와, 자기 드랙 소리 못 치네. 오, 오랜만이네. 오, 나이스. 오. 뭐야? 어, 뭐야? 장어다, 장어. 장어. 바닥이었지? 어, 장어. 야 왔다. 잡았지. 와, 바닥에서 저 멀리 잡았다. 설마, 너 왜 안 째니? 바닥고기 같은데? 아닌가? 뭐지, 이거? 장어 아이가 또. 아니다. 전갱이다. 봐라. 와, 큰 거 맞지? 맞지, 바닥에서. 어, 뭐야? 바닥이가? 어? 올라오는데? 설마 우는가? 아니 우와 뜨째 들고 올까? 어쩌고 뜨째 들고 올까? 천천히 우는가? 뭐가 엄청 못질게 뭔데? 뭐야? 올라온다. 어, 뭔데? 뭐야? 우와 문어다. 진짜 문어다. 문어인데 너무 폭만한. 아니 요거를 들고 왔어요. 요거를 잠깐만. 네, 홍합 이거를 물고 오니까 완전 큰 문어인 줄 알았어요. 네. 놔주고. 네, 지금 네. 5만구 다 나오는데 여기. 네, 문어는 거목이라서. 예, 놔주도록 할게요. 거목이 아니라서 너무 작다. 어, 문어 놔줄게요. 네, 거목이 놔주는 거 보세요. 작죠? 근데 나한테 와라. 9일날 와라. 여수까지 와. 안녕. 야, 거의 지금 전개가 바닥 쪽에 있어서 거의 바닥에 붙였더만 문어가 왔네요. 오늘의 요리는 부대찌개입니다. 술은 간단히 소맥 한두 잔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를 해야 돼서. 자대오면 소맥 한잔 아닙니까? 시장님 날려드릴게요. 네. 아유, 와, 시원하다. 연어도 짜잔. 맛있나? 딱 봐도 맛있어 보인다. 엄청 맛있다. 어. 낚시 한 끼님하고, 네. 박승빈님하고는 웜으로 거의 낚시하더라, 아이가. 그러니까. 어. 오, 잡았다. 와, 물고 있었다, 이 자식. 오, 계속 간다. 날아갔다. 와, 얘는 왜 이렇게 힘을 써? 와, 장난인데. 갑자기 전개가 또 들어왔나 봐. 어. 오. 와, 나는, 와, 전개인 거 아닌가? 어? 힘을 너무 많이 쓰는데, 자야? 크나. 오, 많이 큰데? 오, 진짜로? 오, 저기, 오, 크다. 뭔가? 너무, 아니, 우와. 뭐, 우와, 아니다. 와, 진짜 크네. 맞지? 힘 뭐야? 매기 같이 생긴. 우와. 아, 이거 한 40cm 되겠다. 맞죠? 양태라나? 조용히 좀 해줄래? 기대감을 주고 있는데 왜? 양태 사실 오빠도 기대감이 없는데. 왜? 아, 니는 없지만 시청자 힘들어. 와. 양태 맞나? 와, 맞다. 양태. 걔도 뭐 해먹던데. 응? 예. 가시가 많아서 안 먹는다더라고. 아. 나한테 해요. 이거 그거 많아가지고 안 먹잖아. 넣나 볼까? 사진 찍게. 놔줄까? 일단 넣어놔봐라. 예. 옆집 사장님들이. 어, 네. 그래도 놔주겠습니다. 잘 가라 양태야. 손맛만 좋네.
몇시고 아유 교수님은 이제 잠을 2시 반까지만 하고 자자 자요. 아니면 자기는 좀 돼라. 왜? 전부 다 엉덩. 허리가 아프다. 근데 전경이 잘 온다 말이야. 그러니까 잘 잡히는 왜 이래. 안 잡히면 들어갈 텐데 잘 잡히면. 왔죠요 왔죠요. 어이구야 어이구야. 아, 바닥에서 계속 잡히니까 맞죠. 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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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생긴 우리 집까지 우리 가자 우리 집까지. 우리 거는 살아 있나? 어? 고기 많이 아니 아침 몰골이다. 아침 몰골이가. 나름 반 샤워 하셨다. 반지로 다 샤워 했다. 벨라다 벨라. 우리 고기는 어째 됐노? 우와 잘 살아 있네. 죽어 있 밑에는. 아 방진복이 옛날보다 좀 업그레이드 됐네. 새로 산 거. 업그레이드 된 거. 응. 옛날에는 일자형에. 투피스도 팔고 원피스 팔고 한다. 재질도 좀 걔가. 굳이 봐요. 아니 저 친구 뭐 한 몇 개 사줄까? 뭐 갖고 싶나? 집에 한 거 많다. 재질 이할 때 쓸라. 필요 없다. 정말. 확실히 증빙이가 내 몸에 못 들어오겠나. 우선 선풍기도 갖고 왔어요. 벨라다 벨라 진짜.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 어떻게 벨란지 몰라요 진짜. 이걸 어떻게 들고 올 생각을 해. 이걸 들고 올 생각을 해. 벌써 당뇨다니까 딱이고 막 작은거라. 그래 이 짐이 많지. 나중에 집에 냉장고도 들고 다니고. 이삿짐 짊어지고 댕기라 왜. 하트 우와. 우와. 정말인데. 아, 이거 보라는 거였구나, 어저께. 볼만하네. 우와, 수능 완전 우리 피크 때 왔는데? 이야. 이거 사진. 주말에 장난 아니겠다. 사진 찍어야겠는데. 우와, 뭐야, 뭐야, 뭐야. 여기야. 여기야. 갈 수 있나? 차 가는 길 맞나 이거? 잘못 들어온 거 아이가? 맞는 거 같긴 한데. 맛있겠지? 잘 먹네. 진짜 꿀앞을 떠나지 않고 굽고. 전갱이 잡아오면 소맥 한잔 아닙니까? 시장님도 한잔 드십시오. 아, 고시하시네. 맛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음식 준비하고 촬영 준비하는 시간이 한 2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막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물 한잔 안 먹고 하다 보니까 시원합니다. 오늘 전갱이 네. 맛있게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오늘 통닭처럼 구웠습니다. 뜯으면 되나? 와 진짜 바삭하게 진짜 잘 구웠다. 맛있다. 간 괜찮은데요? 짭짤해. 반짝대는데. 뼈도 다 구워 먹으려고. 완전 바삭하게 만들었는데. 와, 멋지네.
맛있다, 맞지 않아? 오랜만에 먹나? 요새 계속 한시를 나가놓으니까. 한시를 신경이 안 잡아가. 집에 맨날 있는데, 잘 안 보여주지, 맞지? 잘 맛있대. 먹고 먹고 하면. 맛있다, 머리 쓰고 뭐, 내장 빼고 하니까, 크진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먹기에는, 와, 밥 한 채로 최고입니다. 마지막에 좀 피곤했는데 잡혀가지고 잡혀버렸는데 자꾸 잡히니까 팔 조금만 뜯어도 아, 좀 더 짠 게 맛있네. 와. 제가 다 데려가 봤는데, 위치도 좋고, 가깝고, 선장님도 바로바로 데려주고, 선장님도 엄청 친절하고, 맞죠? 선장님도 엄청 좋고, 고기도, 거기가 참동 가두리 양식장, 그리고 뭐 농어까지 양식하고, 뭐 이런다더라고요. 그래서 난 전투 낚시 열심히 하, 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가면 좋아요. 근데 예, 가족들하고 휴양하면서 예, 쉬면서 이렇게 가시려면 예, 다른 곳 가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어째 이거보다 더 완곡하게 얘기할 수 있나. 예, 시설은 깨끗하지 않아요.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불편하고 예, 여자친구하고는 절대 가면 안 되고요. 낚시 좋아하는 여자친구하고 가도 안 돼. 낚시 좋아하는 여자친구하고 가면 안 돼요. 낚시하고 낚시를 좋아하는 여자친구하고 갈 수 있는 데는 은하수 정도까지. 나는 뭐야? 낚시 유튜버. 자기는 다 제보하고 알려줘야 되는 유튜버고. 1인자대도 아니고, 이게 약간 컨테이너. 화장실이냐? 그러니까 여성분들 힘들지. 컨테이너. 네 개 동이 있는데 화장실이 이제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씻는 데는 따로 없고요. 싱크대에 씻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낚시를 안 좋아하시는 분은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천. 근데, 낚시 안 좋아하는 초보를 데리고 간다면 안 됩니다. 맞죠? 입문자한테는 좀. 입문자인데. 해상 펜션 여기저기 좀 많이 가본 사람은 이제 괜찮고 이제 막 해상 펜션 입문자들이나 낚시 입문자들이 가기에는 조금 안 돼. 힘들어. 난이도가 있는 곳이야. 근데 고기는 또 잘 돼. 고기는 잘 돼. 고기가 거기가 보니까 여건 자체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그 주위 포인트 느낌 자체가. 근데 갔을 때 만약에 뭐 냉수대나 뭐 다른 이유로 고기 안 잡힐 수도 있죠.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성과 섬 사이 중간에 있는데 앞에 또 섬이 있어가지고 물이 중간에 물길도 들어오는 데다가 지류까지 있는. 그리고 오늘 나올 때 보니까 멸치대가 엄청 많더라고요. 요렇게 은근 멸치대가 막 자세 주위로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멸치를 먹기 위해서 큰 애들이 올 수밖에 없겠죠. 딱 봐도 이 자대 자체에 고기는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어제 자연님이 그 전갱이 낚시 바늘에 문어가 올라올 정도로 바닥에 문어도 많이 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고 저희가 눈으로도 봤고요. 고기는 많이 잡고 싶다 하는 분한테는 추천. 시작합니다. 이렇게 전갱이 갔다 와서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지금 전갱이 자대 통영 쪽의 패턴이 지금 고등어들이 네, 한 20cm 되는 애들이 상층, 중층에는 다 점령하고 있고 지금 전갱이가 해질 때, 해 뜰 때 보통 바닥층에서 입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대 가시는 분들은 해지고 그리고 해 뜰 때 요럴 때 집중해서 하시고 바닥층을 노리면 네 재밌는 손맛 네, 그리고 많은 마리수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방송으로 저희가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선생님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